지금? 예, 지금 할게, 바로 할게. 예, 후보님. 네. 지금 중간 집계 결과 42%로 1위를 달리고 계시는데 네. 현재 심경이 어떠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말씀. 네, 이제 좀 많이 담담해졌습니다. 전주 시민의 선택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전주 시민은 언제나 전략적 투표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검찰 독재 막아내고 정치 철새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어주신 전주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아까 저기 사회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선거 득표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 후보님의 배우자께서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아까 하시던데 우리 배우자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글쎄요. 네. 정말 많이 저만큼이나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제가 걸어왔던 과정마다 항상 같이 힘이 되어 주었던 저의 동반자이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어머님과 우리 아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기 좀 아쉬우니까 여기 지금 정말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우리 지지자분들께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달 전만 해도 진보당과 강성인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후보였는데 두 달 만에 전주 시민들이 당선 유력한 정치인으로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우리 당의 진보당의 당원들이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당원분들과 시민사회단체분들과 모든 지지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 저희들이 선거 때 약속했던 모든 것들 다 힘껏 이뤄낼 수 있도록 같이 손맞잡고 계속 전진해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